정치권의 반응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당의 주장이고요. 이번에는 야당의 목소리입니다. 대통령 말고도 여당도 오늘 아침부터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야당과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박주민 의원은 오늘 이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고 처리하십시오. 2019년 6월 19일 날 뉴스1에서 윤석열이란 인물을 소개하는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주광덕 의원과 매우 친해서 모임을 만든 후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효정 의원님. 네. 여당은 어제 외압전화 의혹을 폭로한 주광덕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정말 친하니까 내통했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하고 주광덕 의원은 이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예요. 예. 윤석열 총장은 이제 서울대 79학번이고 주광덕 의원은 고려대학교 79학번입니다. 아마 이제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아마 연수원에서 같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연관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사법연수원 23기는 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어떤 저는 과도한 저는 이 관계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윤석열 총장이 그 상황을 주광덕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좀 판단에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이제 여당에서 지금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본질보다는 지금 누가 줬느냐? 지금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본질,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장관이 담당 검사한테 왜 전화를 했느냐의 문제 우리가 지금 논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여당의 관점은 뭐냐면 이 정보를 왜 한국당한테 흘려줬느냐 이 문제를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이제 유출 그건, 문제를 그렇죠.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도둑보다는 도둑을 왜 신고했느냐 이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본말전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당의 측에서는 뭔가 좀 프레임을 바꿔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수진 부장, 뭐 이 네. 박주민 의원이 주장한 윤 총장과 주광덕 의원의 1박 2일 여행 의혹 네. 제기에 검찰은 연수원 수료 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요, 사법시험 32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시험 33회입니다. 예. 기수가 달라요. 그리고 연수원을 주광덕 의원이 한 해 늦게 졸업을 했지만 둘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수원 기수가 같다고 해서 어떤 정보를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94년에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주광덕 의원이 검찰을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다 같은 검찰청에서 일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연수원 기수 하나 같다고 해서 정보가 오고 갔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오늘 박주민 의원을 명예훼손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그렇군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또 처음부터 압수수색 검사팀장이 정경심 교수의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조국 부인께서 전화기를 건넸을 때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안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부담감을 느끼고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장을 두 번이나 고쳐치면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조국 장관의 전화가 압수수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압수수색 수사팀장이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주장을 여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책임을 그 전화 받은 사람한테 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전화기를 바꿔준 사람이 문제지 그 전화 그 한번 받아보시죠라고 해서 그 전화 받았더니 갑자기 장관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소속을 밝힌 수사 검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이 논리는 조국 장관을 자꾸 엄호하려다 보니까 약간 좀 궁색한 이 변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검찰에서도 그렇고 당사자인 검찰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 조국 장관 때문에 검찰 개혁이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싹 트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자꾸만 조국 장관을 엄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사리에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좀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수사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압수수색 시작 전에 통화를 했죠? 라고 몇 번 물어봅니다. 시작 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이거는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죠. 왜냐? 피의 사실이라는 거는 수사 도중에 알게 된 정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계속해서 압수수색 실시 전에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세 번 정도 물어봐요. 그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피의 사실 공표입니까? 그러니까 조수진 부장 설명은 여당이 주장하는 건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알려면 압수색 중에 전화 통화 사실을 알았으면 그게 유출인데 압수색 전이 압수색 중이 아니라 압수색 전이니까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에 전화 통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광덕 의원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들이 몹시 힘들어하는 정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자신이 유추해봤더니 어떤 게 힘들었을까? 혹시 전화통화를 한 것 아닐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더라도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조국 장관이 네! 라고 대답하니까 주광덕 의원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달을 가리켰을 때 그 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보고 뭐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여러 논란에 보수 야권에선 조국 장관 탄핵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공적 의식도 공적인 마인드도 일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탄핵은 추진합니다. 오늘 그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은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탄핵 추진은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회에서의 의석수 문제입니다. 예, 나경원 대표의 말처럼 최진문 교수님, 예. 법 여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자력으로는 탄핵소추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적의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다 합쳐도 그 수사는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다른 여당들, 다른 야당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박지원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연대라고 하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탄핵까지 갈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저는 바른미래당 내도 손학규 대표 측의 주류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탄핵 추진을 뭐 하려고는 하지만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것도 이게 탄핵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석의 구성으로 본다면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만약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가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도 탄핵 추진에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희가